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 업그레이드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를 우려하던 우리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인데 독소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 세부 조항의 핵심은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We seek to do is ensure that certain technologies where the United States is ahead, we need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from that happening.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부분 확장과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낸드, 디램을 40%씩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 조치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안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며 물밑 협상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공장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10년 동안 5%라는 제약 때문입니다. 첨단 장비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은 획기적인 수율 개선이라든지 생산량 증가는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기술 개선 가지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거고. 미국은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초과이익 환수와 첨단 반도체 시설 공개 등 독소 조항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다음 달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